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소유하고 계신 차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랜저 HG 그 12년 7월에 이제 출고됐고요. 이거 이제 중고로 제가 4만 킬로에 네, 가지고 왔어요. 아, 중고로 네, 4만 킬로에 네. 가지고 오셨다. 네. 지금은 혹시 운행이 몇 킬로 정도 되셨죠? 이제 그저께 딱 이제 20만 킬로 탔거든요. 20만이나 네네. 와 엄청난 차네요. 20만 정도 탄 차면 네, 굉장한 차네요. 나온 지 이제 10년 됐죠. 와 네. 이 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차를 좀 큰 차를 좋아해서 그때는 이제 승용차 중에서 제일 큰 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이 차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요. 그때 그랜저 HG랑 경쟁 모델인 이제 K7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서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을 했던 끝에 HG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랜저 HG를 네. 4만에 구입을 하셨다 그랬는데 네네. 얼마에 구입을 하셨는지? 4만 킬로 15년도에 4만 킬로를 2,400에 제가 할부를 해서 이자까지 해서 2,6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2,600에 네. 구입을 하셨다. 네. 지금 20만이잖아요. 네. 지금 팔면 가격이 얼마 정도 받으실 것 같은지. 그때 제가 확인해 본 걸로는 300에서 한 400 정도? 아무래도 키로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그냥 네. 끝까지 타시는 게 가장 아, 좋겠네요. 폐차 때까지 타야죠. 뭐. 네. 이 차의 유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유지 비용은 할부는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뭐 기름값만 해서 많이 타면 한 달에 한 40만 원까지 나갈 때 있고요. 아니 평소에는 한 15에서 20 정도? 하루에 주행 거리가 혹시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하루에는 출퇴근으로만 하면 한 30km 되니까 한 일주일에 따졌을 때는 한 15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로 따졌을 때 기름값은 얼마 정도 나오세요? 제가 출퇴근으로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5만원? 한 달에 15만원? 네. 연비운전을 되게 잘하시네요. 아 요즘은 차가 오래됐다 보니까 연비 주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보험료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보험료는 제가 현재 한 15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만원 정도? 차주분이 이 차를 운행하시면서 느낀 장점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연비는 어떻고 뭐 승차감은 어떻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주분이 타시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일단 차체가 이제 세단 중에서 좀 중대형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너무 편해져서 승차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몰기도 딱 편하고 그 다음에 연비는 시내 주행했을 때는 아무래도 한 7에서 8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에서는 11에서 13 정도 나왔는데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한 14 정도는 뽑았던 것 같아요. 어 연비 그랜저 되게 좋네요. 예 괜찮죠. 어 승차감도 좋고 뒷좌석 공간 넓이도 되게 좋지 않나요? 예 그 다른 사람들이 뒤에 탔을 때 제가 이제 이 차를 몰다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어 되게 편안하고 승차감도 좋고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 기분에 좀 많이 기쁘더라고요. 확실히 내부적인 디자인은 옛스러움이 아직 묻어나는데 네. 외부적으로 그랜저 HG를 봤을 때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직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내부는 뭐 지금 나온 지가 한 10년 넘었나요? 한 10년 정도 넘었죠. 그거에 비해서도 괜찮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차주분이 타시면서 느낀 단점은 있으신가요? 단점이요? 아무래도 이게 그랜저 HG가 항상 정비소를 가면은 그 엔진 때문에 이게 세타 엔진을 쓰다 보니까 이 엔진이 되게 고질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지금까지 타면서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는데 그래서 뭐 그 단점을 감수해서 근데 제가 좋아서 이거 타는 거니까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단점은 없다? 네네. 네, 엔진 말고 네. 느낀 단점은 없으신 거네요? 네네. 저는 만족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아, 20만 동안 타실 정도면 네네. 아주
명차긴 한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 고장은 없으셨나요? 뭐 크게 잔고장도 없었어요. 아, 20만 탔는데 잔고장도 없었고. 네. 아, 그냥 뭐 주기적으로 오일 갈고 타이어 갈고 이제 똑같이 그거 말고는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방지턱 넘을 때마다 승차감이 완전 별론데요? 예, 방지턱이 그게 단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방지턱에서 이 차도 오래됐고 그 전에는 모르겠는데 약간 쇼바에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정비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이게 방지턱에서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너무 큰 단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주분이 생각하시기에 네. 어느 정도 벌어야 이 차를 부담 없이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사람들마다 기준점은 다르겠지만 차주분이 생각하시기에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월 300 이상은 넘어야 한 이 정도 급은 좀 끌지 않을까 싶거든요. 유지하시기에 예. 300 정도는 벌어야 된다? 네네. 그렇죠. 그래야지 뭐 차만 탈 거 아니니까. 그렇죠. 또 나가는 돈도 많으니까.